자, 제2회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벌써 오전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청년 여성 농업 농촌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자,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열릴 국제 포럼은요, 국내외 청년 여성 농업인들과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청년 여성 농업인의 현실을 좀 돌아보고요,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가 이렇게 마련될 수 있도록 너무나 수고해 주신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줌 프로그램 관련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줌 화면 하단을 보시면요,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줌 화면 하단을 보시면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언어를 선택하시면 각국의 언어 통역으로 이 행사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부터는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실 농어촌 여성정책특별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포럼의 좌장을 맡게 된 농어촌 여성정책특별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그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의 주제가 청년 여성이어서 저희 국제 포럼에서도 그 주제에 맞추어서 주제를 삼고 또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농업의 미래가 청년 여성에게 있고 또 농촌의 희망이 청년 여성에게 있다라고 하면 아마 청년 여성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담과 더불어서 어떤 특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실은 저희들은 잘 못 갔던 길, 선배 여성 농업인들은 가지 못했던 길을 지금 가시도록 하기 위한 선배들의 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연령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청년 여성 농업인은 18세에서 39세라고 하는 연령대에 있는 여성들을 얘기하고 또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여성들 또 살고 있는 여성들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에 그 위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선배 시민으로서 선배 여성 농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좀 희망 있는 길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리고 이 시간은 좀 마을에서 좀 벗어나서 지구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정책들이 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시야를 넓히고 또 저희도 우리 정부도 함께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이 국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행사는 사실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같이 참여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 하고 있는 여성 농업 정책 들을 살펴보기로 했고요. 처음 아마 그 발제의 처음은 한국과 일본의 여성 청년 여성 농업 정책이 어떠한가를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받고 그리고 저희 오늘의 그 강연을 또 일본의 시오 선생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먼저 그러면 발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그래서 한국 발제로 지금 네, 정재균 사무관님. 네. 한국의 청년 여성 농업인 지원 정책에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의 정재균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먼저입니다. 일본에서 먼저 하세요. 일본에서 먼저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요, 일본의 여성 농업인을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고 그 환경에 대처해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농업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의 여성활력추진실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서의 자이치 히로시 담당 선생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도 다 받고 또 실은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선생님을 초대했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짧은 시간이지만 일본의 청년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의 담당자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좋은 의견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러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본의 여성 농업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왼편은 기간 농업 종사자 남녀 비율입니다. 주로 농업에 종사를 하시는 136만 명 중 여성은 54만 명입니다.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른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취농인에 차지하는 남녀 비율은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이 이것은 농업에 관여를 하게 되면은 경상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편은 여성이 경영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경상 이익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관여를 하는 것, 그리고 밑에가 관여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은요, 매출 규모별 여성이 농업 경영에 관여하는 비율인데요. 여성이 농업에 관여를 많이 하면 매출이 크게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한편
경영주가 여성의 농업 경영체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5.9%입니다. 매우 낮습니다. 아, 그리고 경영 방침에 영향을 주는 그 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 여성이 경영 방침의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경영체는 35.9%입니다. 예, 이어서 앞으로 농업의 발전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이 일하기 쉽고 또 살기 쉬운 농촌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갖고 있는 하고 있는 여성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이 이 지역 방침 결정에 참여를 하고 또 여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더욱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이 농촌에 또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지역의 이 여성들의 이 참여 비율은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농협 의원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여성 비율은 2025년까지 각각 30% 그리고 15%까지 이 여성의 비율을 늘려나가고 싶습니다. 이 비율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점차 상승하고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 30% 그리고 15%를 저희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어서 저희 일본의 여성 농업인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디테일하게 적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여성 농업인이 이 빨간 부분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노력을 발휘하고 활약을 할 수 있고 또한 여성들에게도 농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직업으로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미력 추진 상황 등을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1. 동그라미 1, 2, 3 그리고 2의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노력으로서는 활동으로서는 여성 그룹 그리고 조직력, 경영력 향상을 위한 연수회를 지원하고 또한 지역이 하나가 되어서 지원을 합니다. 지역 육아 체제 구축을 지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여성 리더 육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취업을 농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농업 체험 연수를 수용하기 위해서 체제를 구축하고요. 또한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이 일하기에 적합한 지역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녀별 화장실 그리고 탈의실 등과 같이 여성분들이 일하기 쉬운 그런 편리한 환경 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페이지는 말씀드린 부분을요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건 가족 경영 협정 추진입니다. 예, 가족이 함께 논의를 하고 제3자가 개입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경영 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결 농가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한 방향으로서 저희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어서 농업 여성 프로젝트입니다. 예, 2013년에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설립하였습니다.
이 농업 내외의 다양한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 등과 저희가 연계를 해서 여성 농업인의 지혜를 살린 새로운 상품 서비스 개발, 미래의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활동, 정보 발신 등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멤버는요 전국에서 864명이 있고요. 그리고 참가를 하신 기업은 40개 기업입니다. 교육기관은 7개 기관입니다. 네,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그리고 여성분들이 새로운 상품 등을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업 프로젝트의 큰 성과는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기업 프로젝트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카네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작업하기 쉽고 편리하기 쉬운 그런 농기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카네코 총업인데요.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과 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아래 부분입니다. 이세끼라고 되어 이세끼 농업 기계인데요. 몽벨이 있고요. 저희는 여기 있는 이런 파카 등과 같은 것을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EC 사이트를 통한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색깔 그리고 히트락 개발 등과 같은 그런 활동도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교육기관과 연계를 해서 공부회, 스터디 등과 같은 다양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농업을 지향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하고 또 체험 활동 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많은 활동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각 지역에서도 주체적으로 여성 농업인 멤버가 지역 그룹을 설립하고 있고 또한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대해서 보면은요. 세미나 개최 홍콩에서 저희가 페어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국제 회의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활동들은 농업 여성 프로젝트의 웹사이트 그리고 페이스북 등과 같은 곳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성은요. 매년 3월 11일 여성 농업인의 날로 설정을 해서 여성들이 더욱더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전국에서 다른 현과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여성 농업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좀
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에게 일본 여성 농업 정책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또 일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는 지금 여성 농민의 날이, 여성 농업인의 날이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일본은 저희보다 먼저였던 것 같고요. 또 다양한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을 위한 농업 여성 프로젝트는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조금 더 머무시면서 후에 토론하는 이야기와 또 같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도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대한민국의 또 농업정책에 대한 여성 농업정책에 대한 또그 발표를 좀 들으시면서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발제는요, 이제 한국에서는 여성 농업인에 관련해서 특히 또 젊은 여성 농업인에 관련한 정책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재균 사무관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균 사무관님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소속되어 계시고요. 예, 지금까지 여성 농업인 정책에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하셔서 좀, 자세한 내용을 지금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대한민국 청년 여성 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재균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지금 타이틀은 대한민국 청년 여성 농업인 지원 정책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저희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여성 농업인, 특히 청년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지원하는 세부적인 정책이 있지는 않고 주로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는 청년 정책 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가 대한민국 청년 정책이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청년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소개를 하되, 제가 그중에서 특히 여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여성 수혜 비율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여성과 관련된 부분을 좀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청년농 육성 정책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에서 일본에서 발표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농업인력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40세 미만은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업인력 기반이 와해되고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이 현실화될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한국고용정보원 그 통계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3분의 1인 85개 지자체가 30년 내로 소멸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정도로 농촌의 이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청년농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농 육성 정책 추진 체계와 관련해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육성 부분을 담고 있고요. 또한 2018년도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적 기반으로 청년 기본법과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있고요. 특히 농식품부에서는 청년 정책 책임관을 지정하고 있고, 청년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담당계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부처 단위에서도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취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청년 여성농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지원 사업은 크게 영농 정착 지원, 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정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초기 영농 정착 지원과 영농 창업 기반 지원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초기 영농 정착 지원이란 저희가 청년 창농 활성화 및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을 하고 있는 영농 정착 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의 가장 이제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 40세 미만의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약 1,800명 정도, 그리고 작년에 여성 농업인 지원 비율은 약 20%인 300명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창업자금 지원, 영농기술 교육, 경영 컨설팅 등과 연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농 창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농지와 그리고 영농 자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농지의 경우에는 신규 진입농의 안정적인 전업농 육성을 위해 고령, 은퇴, 이농, 전업농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상환기간이라든지 금리 부분에서 우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농업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스마트팜 역농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약 20개월 가량의 장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에 관련된 어떤 시험적인 농사나 실습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초기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임대 스마트팜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토마토, 딸기, 양돈, 버섯, 파크리카, 낙농 등 스타 품목에 대한 그 인터넷 기반의 첨단 영농 기술과 관련된 지원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화 창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2인 이상의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영농 정착 지원금의 대상 선정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고, 특히 농식품 벤처펀드, 지역 특성화 펀드 등을 운영하여 농업에 대한 청년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농촌 유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도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학금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농식품 계열 대학 학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취창업을 임으로 하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 학업 장려금도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1,600명 정도가 이 수혜를 받았고요. 여성들도 약 30%에 달하는 500여 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농촌 사례를 직접 체험하면서 일자리나 활동 등에 참여해서 농촌에 정착해야겠다는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021년에는 약 6개월 정도의 최장 6개월 정도의 그 프로그램을 해서 8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귀농귀촌 교육생 여성 비율도 20년에 2,614명에 달하는 등 많은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대한민국의 청년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기대하는 효과 및 목표는 감소 추세에 있는 청년 농업인 비중을 증가 추세로 전환하고, 특히 2025년에는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 비중을 1.8%까지 지금의 약 4배 정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농업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농식품 산업의 주체로 성장하게 하고, 특히 청년 여성 농업인의 농촌 유입 확대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친화적 문화 조성,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같이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농식품부의 청년 여성 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한 발표를 마쳤고요. 혹시 토론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이제 여성 농업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부의 청년 정책을 담당하시는 사무관님과 청년 농업에 대한 지원을 총괄해서 담당하시는 사무관님이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쪽에 대한 어떤 질의가 있으시거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균 사무관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계속 들으면서 저희는 일본과는 약간 다르게 한국에서는 여성 농업인 정책이 따로 있는 청년 여성 농업인 정책이 따로 있지 않고 실제로 청년 정책에 여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미 남성 여성의 차이 없이 성 주류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또 한편 아직은 그렇지 않은 건 아닌가라고
하고 하는 의문도 들면서 그래서 더욱더 토론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발표해서 여성이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하는데 주력하면서 들었는데요. 이 전체 청년 정책이 성인지적인가 하는 것은 한번 우리 또 태 박사님께서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론을 좀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직접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강연은 후지타시오 선생님을 모셨고요. 갸루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으로서 저희들이 그 오래전에 나왔던 선생님의 책 여기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 책을 못 들고 왔고 책을 보면서 정말 한번 모셔보고 싶다, 우리 청년 여성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혹시 연결될 수 있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지타시오입니다. 아, 네, 후지타 시오 선생님, 예, 뭐라고 네, 이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짧은 시간이기는 한데요, 마지막까지 제 강연을 들려주셨으면 한 바입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제가 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좀 연결이 좀 이제 좀 원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강연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실은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모르는 다양한 일들을 하셔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지타 시오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그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농업을 하는 젊은 여성들을 갸루로서 저는 직접 활동을 했었고요. 그 활동을 농업을 하는 이제 갸루를 줄여서 노갸루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명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에서는 제 스스로도 사실 농업을 체험을 했었었고 또 그 체험을 살려서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하이, 大丈夫ですかね? 괜찮으신지요? 하이. 네, 그래서 제가 농업 체험을 했던 그 저의 경험을 살려서 청년들에게 농업을 추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왔던 일은 이제 농가에서 보시면 이제 농업과는 좀 거리가 있는 활동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모두 함께 농업을 해보자, 농사를 지어보자, 농민이 되어보자라고 이제 일단은 주장을 하는 것만이 이제 농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해왔던 농업에 대한 그 입구 마련, 창구 마련, 그리고 앞으로 육성해 나가는 농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뭔가 젊은 여성분들, 젊은 청년 농업인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뭔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갸루라는 말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화장을 좀 화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색이 좀 검은 편이고요.
뭐 저도 예전에는 갸루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보이실지요? 공유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예전 모습이에요. 갸루로 활동하자 시전. 네, 그래서 그때 저는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갸루에 이제 동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는 이제 선텐을 해서 검은 피부를 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조 눈썹도 굉장히 많이 붙였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갸루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했어요. 갸루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내가 갸루지만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9살에 저는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을 경험하면서 직업과 농업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쌀을 좀 기피하는 현상, 그리고 농업을 좀 기피하는 현상,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현상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서 농업이라고 하면 힘들다, 더럽다, 그리고 봉급이 싸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횡행이 되어서서 청년들은 사실 농업을 좀 기피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제 직업, 농업 자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노갸루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점은 농업을 하자라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직업이나 농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입구를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뭐 이렇게 얘기, 이렇게 이제 그냥 머리로만 얘기하는 거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농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갸루라든지 젊은 여성들이 농업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TV라든지 매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흥미를 가져주셨고요.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 뭔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이제 체험이 넓어질수록 감동이 깊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이랑 굉장히 동떨어져 있던 갸루라든지 젊은 여성들이 이제 농업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접점이 생기면서 특별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것 같은데요. 보이실까요? 이게 노갸루 프로젝트. 노갸루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당시 젊은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모내기를 하고 수확을 했던 모습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복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쌀의 중요함을 알게 됐다. 쌀을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라는 감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쌀을 통해서 만들었던 것이
22살입니다. 시부야 마이というお米なんですが 네, 시부야 쌀이라고 하는데요. 시부야의 심볼이기도 한 충견 하치코를 로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마 젊은이들의 거리 시부야와의 유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쌀을 만들고 있었던 아키타현 출신인 하치코를 활용을 해서 쌀을 만들었습니다. 아, 화면 공유를 했는데 잘 안 보이셨군요. 아, 미안합니다. 이제 보여드리네요. 처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노기아루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멤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 멤버들을 데리고 이렇게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내기를 해서 통해서 이제 이 여기 멤버들은 처음으로 이제 이 쌀을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쌀을 좀 많이 먹어야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멤버들과 함께 만들었던 것이 이 시부야 쌀이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젊은이들의 거리 시부야와 그다음에 쌀을 재배했던 아키다현에서 만든 쌀과 시부야를 연결시켜서 시부야 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브랜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부야 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밖에도 젊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는 패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윈이라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이렇게 작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보기만 해도 굉장히 패셔너블한데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입었을 때 굉장히 필요했던 기능들을 많이 첨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업 작업복을 판매하는 점포가 아니라 일반적인 에드윈 상점 점포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이 아 이렇게 패셔너블한 작업복을 입고 농사를 지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흥미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판매를 했고요. 그 밖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여기는 엄마와 아이가 참여하는 채소 수확 체험입니다. 엄마가 되고 나면 아이한테 굉장히 몸에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고 또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잘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야채를 수확할 수 있는 투어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점심을 같이 만들어서 먹습니다. 수확한 채소로 이렇게 함께 점심을 만들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야채가 채소가 싫어서 안 먹던 아이들이 먹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라고 하는 굉장히 기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수박을 수확했던 아이가 엄마가 이제 큰 수박을 따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는 조그만 수박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수박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따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작은 수박이 더 귀엽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큰 게 아니면 큰 거 아니면 따면 안 되라고 주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때 이제 농가의 그 어머님께서 괜찮다 그 자리에서 작은 수박과 큰 수박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박을 먹었던 아이는 작은 수박은 안 달죠. 큰 수박은 굉장히 달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아이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대로 된 큰 수박을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먹거리에 대한 의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젊은 여성들을 끌어들여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의 그 붐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붐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1차 산업인 농업을 본격적으로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의 이제 화제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발상을 했던 것이 우선은 농업에 가장 가까운 곳인 아마도 농업을 짊어지게 될 젊은 아이들을 응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특산 별미 고교 최강전이라는 이벤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제 속해 있는 지역의 특산 소재를 사용해서 아이디어 메뉴를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메뉴를 생각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한 음식을 만들었는지 그 현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서 실제로 조리도 해서 심사위원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는 그러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우승한 팀은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주어진다든지 그런 특전도 있는데요. 그러면 왜 제가 이러한 이벤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게 되는 농업 관련 고등학생들에게 조금 주목을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젊은 아이들이 농고에 좀 진학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조금이라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별미 고교 최강전에서는 현지의 그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건이와 또 예를 들어서 현지의 향토 요리, 각 지역의 향토 요리 중에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안 먹게 돼서 향토 요리로서의 어떤 그 의미가 잃어버린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뉴들을 젊은이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테스트를 어레인지를 해서 향토 요리를 계속 이어나가자라는 식으로 응모를 해준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콘테스트가 계기가 되어서 현지의 농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또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해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업종에 종사를 하게 되거나 유명 호텔의 셰프가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벤트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생각해낸 메뉴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여했던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농업을 시작했을 때도 그랬는데요. 처음부터 농업을 하겠다라고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입구까지만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농업을 짊어지게 된 아이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고 먹거리와 농업에 흥미를 가지는 젊은이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지 않은 어렸을 때부터 먹거리와 농업의 중요성, 농가의 중요성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조금 더 많이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보시는 것, 저는 3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제 아들한테도 그 먹거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텃밭을 쉐어해서 야채 수확 체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야채 수확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벌레에 더 흥미가 있는데요. 이 3살이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농업에 접하면서 제 아들은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흥미를 갖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에서 식사라고 하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먹는 것은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중한 농업을 지원하시는 여러분들께 앞으로 젊은이들이 농업을 확산시켜 나가는 이러한 계기의 하나가 오늘 제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 말씀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서 직접 찾아뵙고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업을 확산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셔서 또 자기 경험을 쭉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시오 선생님 책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네, 그 연결이 잘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진 않지만 젊은 여성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그 흥미가 농업으로 이어지고 또 그 더 어린 여성의 자녀든 아니면 예 그 지역의 청소년까지도 농업과 그 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생님만의 또 아이디어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여성 농업인들에게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장슬기 지금 그 토론자로 오신 회장님께서는 농촌에서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 여성 농업인들을 농업에 뭐라 그럴까요? 농업의 어떤 그 집단으로 만들까 하는 그런 점에서 또 생각하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젊음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다는 것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 버리고 농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것과 공존하고 사실은 농업을 통해서 그것이 더 발산, 젊음이 더 발산돼야지 유지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농특위의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시호 선생님의 강의가 시호 선생님과 우리 여성 청년들을 만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선생님을 모셨고 오늘 그 이야기를 짧지만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질의응답도 같이 하시고 얘기를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분의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듣고 또 시호 선생님의 직접 여성 농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그러면 다음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께 토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장슬기 예, 선생님. 예, 장슬기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의 회장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의 회장 장슬기입니다. 말이 느리게 지금 일본의 청년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후지타 CEO 대표님의 이제 강의도 정말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에서도 요즘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농업에 조금 어린 친구들 한마디로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 저희가 어떻게 멘토 멘티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농업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만들 수 있는, 한마디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 정착의 장애 요인과 어떻게 정책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런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한국의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장애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농촌에 내려가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농촌은 과연 청년 여성 농업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농촌에는 농업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다들 이제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라면 느껴보셨을 좀 뭔가 따가운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들에게만 유독 농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결혼을 하면 이제 그만둘 거다, 농업이든 기계를 사용하든 서툴 거라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고요. 다른 직업을 갖고서는 사실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 건데 유독 농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질문들을 숱하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논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활동을 하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은 농업을 한다는 친구가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있고 놀고 있다라는 그런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고요. 1차 생산에 치중하지 않고 만약 가공이나 체험 농장이나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다른 일들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그런 농산업 쪽에서 하게 됐을 때에는 이게 무슨 농업이냐라고까지 이야기들을 또 하시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었고 온라인 판매나 SNS나 유튜브 등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지 바로 신선한 제품들을 판매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청년 여성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치중을 해서 판매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농촌에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있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어른들이 던지는 발언이 뭔가 송이롱적인 표현이 있다든지, 근데 모두가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저희는 그 분위기에 또 너무나 민감하게 행동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오히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또 많이 사실 농촌에서 저도 이제 9년째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아 정말 개선이 많이 되어가고 있구나 느끼고 있지만은, 여성 농업인이 혼자 정착하고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농촌은 너무 어둡고 안전 방범에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대기업을 사칭해서 사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더욱 타겟이 되었다는 것 또한 뭔가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살아가면서 농업을 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 와서 농업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한마디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얘는 농업을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저희 이제 단체만 보아도 농업이 아닌 다른 전공들을 다양하게 배운 친구들이 많이 농촌에 내려가서 지금 농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게 농촌 농업에서 농촌 농업에서 1차 농산물 재배뿐만이 아니고 이게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넓은 의미 쪽으로 농업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욱 새로운 아이디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모든 게 좀 편리한 부분들이 있고 좀 더 안전하고 사생활이 보호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이제는 반대로 농촌의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와서 살고 싶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 또한 너무 열악한 편이고, 농촌에 살면서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는다 그래도 도시에서만큼의 그런 고퀄리티의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시 내려와서 정착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인 뿐만이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모든 이제 뭐 관공서나 그런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양성평등한 문화 정책과 정착과 성인지 교육의,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평등한 그런 교육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이나 비슷한 또래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과 문화 등이 서로 생각이 다른 청년 여성 농업인들과 장년, 노년의 선배 여성 농업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또한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그렇게 위계질서라는 부분을 버리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안에서 동등한 시선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농촌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 여성 농업인들도 제가 속한 지역 사회의 문화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어떻게 더 잘할 수,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들의 시선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정책 중에서 농업 여성 프로젝트가 저는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고 매력적이다라고 다가왔는데요. 청년 여성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섬세함과 어떻게 보면은 패션이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기존에 입었던 그런 농작업복을 입고 농업을 하기보다도 저희도 이제 현 시대에 맞게 조금은 예쁘게 농사도 지으면서, 예, 그렇게 이제 수확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만의 또, 아, 우리도 뭐 이런 예쁜 거 입을 순 없나? 왜 우린 자꾸 이런 걸 입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뭐 기업과 협업을 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마디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런 거를 좀 더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에 있어서,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이제 일본 정책의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뭔가 활동을 더 잘해보고, 후지타 시오 씨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들, 흥미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선택한 삶이니까 그냥 다 이해하고 농촌에 내려가서 알아서 이해하고 잘 살아라, 좀 그런 생각을 해주지 마시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그리고 뭔가 저희가 와닿을 수 있는 현실 가능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주셔서 농촌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평소 겪었던 얘기를 다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부탁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그 회장님이 지금 토론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시오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
싶은 좀 들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그 농촌에 그 청년 젊은 여성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갔을 때 농촌 마을에서 여러모로 부딪히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입구까지는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농촌이 좀 살기는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어서 시호 선생님께서 입구까지는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이 진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즉 갸루 농업을 하는 그렇게 화장 그렇게 예쁜 옷 그런 여성들이 농촌에서 진짜 농사를 짓고 있을 때에 그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마을에서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보셨는지 혹은 해결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답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저희 발제 하나 더 아니 또 토론을 끝까지 마치고 그러면 그 발제해 주셨던 선생님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요. 충남 여성 정책 연구원의 태희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태희원 박사님께서 또 청년 여성 관련한 여성 농업인 관련한 또 연구를 그동안에 쭉 해오셨고 해서 저희가 같이 얘기하기에 매우 적합한 또 이론적인 연구자적인 어떤 관점을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를 박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희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후시다 시호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을 저도 사실은 같이 좀 여쭙고 싶었어요. 저는 노가류, 농업하는 가류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여름에 청년 여성 농업인을 만났을 때 들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떠올랐어요.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면접자리에 갔는데 심사위원이 이제 자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심사위원이 농촌에 계속 살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본인은 이곳에 5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갓 농촌에 온 청년 남성에게는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질문을 할까? 그러면서 내가 손에 차고 있는 팔찌가 문제인가? 내가 입은 옷차림이 문제인가?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농촌으로 진입한 청년 여성들이 내가 문제일까? 이런 질문을 더 이상 좀 하지 않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시다 시호 선생님 강연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실 갸루는 엄청나게 대단하게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얼굴도 까맣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이상적인 여성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평가가 이렇게 높게 이루어지지 않는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이 되게 끊임없이 오랫동안 그 취향에 열정을 보이면서 그렇게 치장을 하고 시부야 거리를 휘젓고 다녔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거를 또 이제 일본 특유의 문화적 코드로 홍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그 집념 어린 그 치장이라든가 장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 후시다 시호 선생님이 본인이 직접 갸루로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랬던 활동을 했는데 그것과 어떤 문화적인 코드와 농업을 연결하면서 사회적으로 젊은 여성이 농업을 한다는 것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냈던 거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여성 농업인과 관련한 사례를 보면 이 사회가 청년 여성 농업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굉장한 적극적인 홍보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데 후시다쇼 선생님의 상상력, 추진력, 마중물 붓기 이런 것들이 그런 효과였던 게 생각이 되고, 이 마중물 붓기가 지금 현재 한국 청년 여성 농업인의 현황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거를 지난 여름에 제가 청년 여성 농업인 약 40여 명을 뵙고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갸루만큼 엄청나게 되게 멋있고 명랑하고 쾌활한 청년 여성들을 만났고요. 분명히 우리는 농업 농촌에서 농업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뭐 고단함, 고립감, 그리고 불안감, 이 길이 맞나? 내가 돈만 쫓고 있구나. 이러한 얘기를 했지만 동시에 우리는 포도알이 막 쫙 퍼졌을 때 희열감이라든지 내가 느꼈던 성취감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막 농촌에 들어온 잠재적인 청년 여성 농업인을 내가 이끌어서 면접시험도 같이 준비하고 지역사회의 어른들도 소개해주고 농지도 연결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얘기하면서 너무 저는 또 재미있고 또 나름 어른이라고 고맙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 여성 농업인을 보면은 엄청나게 되게 소수입니다.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밀착해서 지원이 가능할 정도의 소수인데 실제로 농촌에 들어와서 열심히 농사일을 해보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탈농업이라고 하죠. 농업을 그만두신 분들도 많았어요.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인터뷰에 접촉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실제로 이제 간신히 구한 주거지, 뭐 귀농인의 집이나 이런 곳에서도 여자 혼자 사는 사람을 이제 원치 않는다 해서 이제 주거지를 잡기 어렵거나 이 그 부채,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소득이 잘 그 농업 소득을 좀 이제 축적하기 위해서 주거지를 이제 집을 나와서 농막에 거주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부부가 같이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여성 농업인은 약간 또 부차적인 농업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력을 이제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녀 양육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되게 농업농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농촌에 진입을 했지만 실제 그 농촌사회의 어른들의 어쨌든 편견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농촌에 있는 그 마을 공동체나 이런 곳에서도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통해서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 농촌에서 겪는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부모 기반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혼인 상태, 자녀 유무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부모 기반이 없이 무용고, 비혼 청년 여성 농업인 같은 경우는 자립 자체가 되게 어려운 가장 취약한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 기반이 있고 농업 활동에 주려고 하는 청년 여성 농업인들은 농업 노동 되게 고되게 하면서 부채 부담 되게 크고 동시에 이제 사회적인 고립감이나 농업인으로서 회의감,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제 가족 내에서 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귀여운 청년 여성들은 이 자녀를 어릴 때는 좋지만 계속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농촌에서 과연 될까? 농촌에 오히려 고급 퀄리티의 어린이집 같은 게 생겼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반농업에 주로 종사하시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되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사항들이 첫 번째 제가 연구 방향성, 그러니까 정책이 추진해야 할 방향성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소수 청년 여성들을 밀착형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아는 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인데
행정 그리고 단체 지역사회에 이러한 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지 않고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 여성을 위한 지원이 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농업정책이 이 부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연구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고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느껴지셨잖아요. 왜냐하면 장슬기 토론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결과적으로 현장이나 연구를 하나 모든 상황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청년 여성 농업인에 대한 것들이 우리 농촌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두 분의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지금 농촌 상황이 우린 이렇다. 그런데 이렇게 진입한 이후에 농촌에서 그 마을에서 어떻게 이런 여성 청년 여성 농업인을 대하는가, 혹은 아니 뭐 대하는 것까진 그래도 그런 부분을 일본 농촌 마을에서는 혹은 정부에서는 어떤 해결 책을 갖고 좀 접근해 준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아주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호 선생님이나 네,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농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물론 굉장히 많은 반대 부딪혔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그만둬라라는 그 항의의 편지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쌀을 만들었던 아키다현이라는 곳이 오가다무라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오가다무라에서는 각 지역에서 농업의 전문가들이 모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시험을 거쳐서 들어가서 이제 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벼농사를 할 때는 굉장히 협조적인 그 농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마을 안에서도 우리 농업에 방해가 되니까 더 이상 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사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매번 와서 이제 성실하게 농작업을 하는 모습, 그래서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해서 진짜 묵묵하게 저희 맘대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의 모습들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많이 협조도 해주셨고요.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 여성들에 대한 농업 여성 프로젝트와 같은 여성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미지가 굉장히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마도 업 쪽으로 가면은 사실 여성이 발을 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여성도 할 수 있다. 남성은 남성만의 방식의 농업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의 여성만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에서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매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분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다만 여성이기 때문에 항상 남성에게 뒤처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농업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일본의 여성의 농가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년 여성 농업인들에게 이게 추려서 말하면 실은 성실하게 하면 다 알아준다, 다 이해받는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중요한 건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렸고요. 또 여성의 필요, 여성이 해야 될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저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 여성이 하고 싶은 것을 정말 할 수 있는 그것을 묵묵히 하고 또 이렇게 정부나 또 단체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면 여성 농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또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을 보고 계시는 중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또 토론에 참여해서 의견이나 어떤 질의나 이렇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시간이 남지는 않았지만 한 두 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또 줌으로 이걸 시청하시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질문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근데 제가 저기 모니터가 너무 멀리 있어서 손은 드셨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소개 좀 해 주세요.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요. 네. 발제나 교육을 들으면서 한국의 여성 농민의 상황이나 일본의 여성 농민들의 상황들이 제한 조건이 너무나 같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여성 농민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는 모습들에서 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본 농업수산성 그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여성 농민들의 역할에 비해서 뭐 농사의 과정이나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의사결정권이 많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성 농민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응답해 주실 가능하실까요? 네. 네, 가능합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여성들의 의견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역 등과 같은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이제 농촌 결정권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부분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여성 농업 인분들의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발표 자료에 보면은 계속
그 목표량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농업 정책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삼으시고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본 정부에서. 그래서 그 여성의 농업 정책에 대한 참여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하면 농업 정책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인지 이것을 몇 가지 예만 아까 협동조합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것은 협동조합의 교육을 확대하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어떻게 농업정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를 한두 가지 간단한 예로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협동조합의 여성 임원들 임원이 돼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부여합니다. 2025년까지 15%로 여성분들의 그 비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의 예지만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협동조합 아까는 농협의 이사 농협의 이사회 우리 이사회에 저희 여성 농업인들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태 박사님 기억이 나시나요? 예. 네. 30%? 예, 네, 약간 좀 높은 예. 네, 하지만 아직도 저희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지요? 네, 김들순 박사님. 예. 네,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발표 중에 그 여성 농업인을 위한 경트럭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장면이 나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도 여성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업 기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트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위한 여성 농업을 위한 걸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일본에서 그런 경트럭을 제작하기까지 일본 정부가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해준 건지 그래서 그 경트럭을 보급을 하니까 여성 농업들 반응이 어떻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여성 지원 프로젝트 있는데요. 정부가 예산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참가 기업의 지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다이아츠 공업의 경트럭 개발인데요. 예. 여러 농업인들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듣고 의견을 듣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래된 트럭이었는데 이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좀 밝은 컬러를 입혀서 경트럭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 뭐 차고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UV 커트 유리를 채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성을 배려한 경트럭을 만들고 이것을 다이하츠 공업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립감이 좋다든지 사용하기 편리한 그러한 여성분들을 위한 농기구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부 예산이 투여되지 않았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 기업에서 직접 여성 농민들과 함께 의논해서 지혜를 모아서 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조금 저희는 이제 정부 측에서 우리 또 그 여성 취나 농기계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데 좀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성 농민들이 자기의 취향, 원하는 그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들어서 좀 제작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아까 그 몸빼 그거 하는 것도 있었고요. 에드윈이라고 하는 청바지 회사가 또 그렇게 에드윈 그 옷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고려하고 같이 운운하고 그래서 삶은 그냥 농업 현장 혹은 밭이나 논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골목골목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지만 여성 농민들이 직업인이면서 생활인이면서 또 그 한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전체 토론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 송출이나 뭐나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시간을 더 쓰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렵게 귀하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게 마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제 포럼을 할 때에 반다나 시바 박사님을 모시고 또 이런 토론을 같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제 마음이 우리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인도에 가서 인도의 생태 농업을 배우고 같이 공생의 삶을 이렇게 기획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시호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청년들이 일본의 여성 청년 농업인들과 좀 교류를 하고 이런 서로 깜짝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청년 여성 농업인들의 농업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좀 지구촌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지구의 대지 위에서 같은 동시대의 그런 그 여성 농민으로 이렇게 함께 발맞춰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시호 선생님도 저희가 우리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그 시호 선생님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맞아주실 것 같고요. 예, 일단 또 저희도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본에 대해서 또 저희의 또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요한 또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또 이렇게 청년 여성 농업인과 또 이렇게 연구자 그룹과 이렇게 함께해서 청년 여성 농업인의 농촌의 희망 또 농촌의 미래가 되는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국제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국제 포럼에서 좋은 의견과 또 열띤 토론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청년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열띤 토론이 앞으로 더 많은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제 포럼 순서를 마지막으로 오전 프로그램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오후 2시에 이곳에서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2시에 뵙겠습니다.